새우 냄새. 충격이었는데 진짜 빵 나오고 진짜 그 닭도 잘라야 되고. 완전 홀릭이야 홀릭. 야. 얘는 참 고마운 애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이 날씨 이제 막 쌀쌀해지고 막 춥고 이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맑은 탕 안에 얘네 한 마리 탁 무조건 닭 한 마리 딱 맑은 탕 안에 집어넣어 골고루 끓이면은 고기는 고기대로 국물은 국물대로 예 속이 쫙 풀리고 갑자기. 갑자기 뭐 추위를 못 느끼는 아 이게 다른 계절에 먹었으면 이렇게까지 맛있진 않았을 텐데 하는 이 계절의 고마움까지 느끼게 만들어주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또 매콤하게 그야말로 영원한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없는 오늘의 메뉴 닭 한 마리입니다. 네. 이제 이 집 메뉴 닭 한 마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네. 가장 큰 여러 가지 매력 중에 하나가 이 끓는 동안 먼저 떡이 익잖아요. 그래서 떡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떡이 싹 떠오르면 네, 딱 던져서 먹고 그다음에 또 감자도 해서 좀 먹고 아. 기다리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맞아요, 맞아요. 뭐 이것저것 먹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저는 고로한 어떤 백숙 느낌의 닭을 저는 소금 없이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데 네. 육수에만 이렇게 네. 해서 먹어도 전혀 간이 심심하지도 않고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끓이면 끓일수록 또 조금씩 또 쫄면서 더 깊고 되게 좋은 맛이 나고 그래서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일단 이 닭 한 마리는 이게 뭐 음식 자체가 생물 같아서 계속 더하고 빼고 이걸 넣어봤다가 뭐 그래서 이제 얘가 계속 변해가잖아요. 나중에는 무슨 닭 볶음탕처럼 되기도 하고 뭐 조림처럼 그쵸. 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딱 그거였어요. 이미 완성돼 있는 상태. 마늘 넣기 싫고 거룩한 거 넣어져 있고 뭐 추가하면 안 되겠다. 주는 대로 먹어야 돼. 맞아요. 이 집이 육수 다들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집 육수의 비법이 닭발이에요. 닭발. 근데 닭발 육수를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맛이 있으면서 굉장히 찐득하잖아요. 이거의 포인트는 또 파인 것 같아요. 파를 엄청 많이 넣어요. 근데 굉장히 달큰한 그 맛이 이렇게 잔잔하게 있어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자, 뭐 이 집 닭 한 마리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저는 칼국수에다가 위에 그 소스를 살짝 올려서 맛있더라고요.
자, 메뉴가 이제 양념 숯불 닭갈비부터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숯불이 들어오죠. 예, 철판을 많이들 떠올릴 텐데 이제 숯불이 일단 딱 들어오고 그리고 양념이 입혀졌는데 살짝 무슨 이렇게 묻힌 것 같은 예, 살짝 입혀서 진하지 않죠. 진하지 않죠. 석쇠에 올려서 요리조리 뒤집으면서 먹게 되는데 어떠셨어요, 최자신? 일단은 되게 부드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살이에요? 되게 부드러워서 물어봤더니 다리살을 발라서 쓰신다고. 허벅지. 그래서 그냥 먹었을 때는 조금 심심한 것 같은데 이 빨간 그 매콤한 소스가 있었거든요. 따로 주죠. 살짝 찍어서 먹었을 때 느낌이 이거 심심하지 않다. 저도 소스가 되게 특별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닭 주변에 원래 양념되어 있는 것도 여러 가지 향이 있는데 소스까지 좀 달거나 막 너무 강하면은 되게 빨리 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 소스가 조금 단맛이 많이 없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또 이제 식성에 따라서 기본 맛이구나 이게. 그리고 이제 식성에 따라서 앞접시에다 싼 마늘 세 군데를 뭐 여기 양념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양념의 중심은 파예요, 파. 양념이 좋아요. 달지 않고 세지 않고 약간 슴슴하면서 양념이 막 모든 것을 제압하지 않아서 좋은데 닭 자체에다 밑간을 안 하시더라고요. 숙성만 하고 탈까 봐 계속 뒤집으면서 빠르게 구우시는 게 그냥 노하우에 다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밑간을 안 한 그 닭이 이 양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소금을 조금씩 찍어 먹었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확 감칠맛이 올라오는 게 양념 맛이 확 살아요. 그렇지. 오히려 저는 그게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소금간이 소간까지 이렇게 타고 들어가 있다면 이 숯에서 그 올라온 향이 그 고기에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뭐 연탄불에 굽던 뭐 조개탄으로 굽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분명히 그 거기서 이제 닭에서 기름이 한두 방울 떨어지면서 타면서 올라오는 그게 약간 훈제 느낌으로 돼서 향이 싹 입혀지는데 만약에 밑간이 아주 라이트한 그 어떤 양념이었기 때문에 그 미세한 그 향이 느껴져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숯불 향이 이제 폭탄은 사실은 이 양념 숯불보다도 네. 이건 것 같습니다. 닭목살 소금구이인데. 진짜. 저는 두 가지에 놀랐어요. 왜냐면 닭목살이 이렇게 맛있었나에 놀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닭의 목에 살이 많았나? 그죠. 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그거 한 줄이 닭 한 마리에서 나오는 모가지 하나거나 그렇지. 두 줄이 하나거나 그렇게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라고 하더라고. 한 줄이 하나, 한 마리. 그래서 제가 먹은 게 26마리의 닭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숯불향의 극강을 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놈이 부들부들한 게. 아니 아까 근데 그러니까 왜 여태 내가 목살만 먹지 않고 목뼈까지 다 먹었나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괜히 뼈 먹었죠? 이 전까지는 사실은 뼈까지 같이 씹어 먹는 게 저한테 닭 목이었는데 닭살 자체를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완전히 닭 목살 자체를. 아 이렇게 부드럽고 기름이 많고 이런 냄새가 나는 맛있는 부분이었구나.